안녕하세요. WDF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이제 일차 함수의 활용. 직선 두 개짜리 위치 관계는 우리가 평면상에서 다뤄봤죠. 어떻게요? 예,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맞아요? 자, 이제 세 개의 직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 개의 직선. 세 직선은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요. 그쵸? 많은데, 일단, 자, 세 직선이 어떻게요? 세 직선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한 점에서 만날 경우 먼저 체크하고 갑니다.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경우야. 봐요. 1번 직선이 있습니다. 2번 직선이 있고요. 3번 직선이 있어서. 1, 2, 3번 세 개의 직선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논할 수 있냐. 즉, 세 개의 교점, 몽창 다 교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교점을 선생님이요? 뭐야, m,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m,n이라고 하는 놈을요,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야겠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야겠죠. 여기도 성립해야 돼. 왜요? 세 직선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세 직선의 교점이니까 m,n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 좌표, x좌표 m, x값 m, y값 n을요 요식의 xy에다가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야 돼. 이해 갔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세 개를 동시에 연립해 가지고 문제 풀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점, 뭐야, 이런 상태에 있다면 1번과 2번을 연립합니다.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연립방정식 해가 m,n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m,n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라면은 3번에다 넣어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3번식에다 넣어줬을 때에 성립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세 직선이 한 점에 만난다. 이런 얘기죠. 또는 1번과 3번이요. 1번과 3번이 주어져 있다면요, 얘를 연립한 다음에 2번 직선에다가도 어떻게 돼요? n,n을 넣으면 성립한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연립방정식 해가 나왔으면, 연립방정식 해, 즉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렇지? 마찬가지로 또 나는 2번과 3번이 주어져 있어요. 2번, 3번 연립해서 그 해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해를 나머지 1번 직선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세 직선이 한 점에 만난다는 얘기는 세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몽창 다 n,n으로 동일하다. 어떻게 두 식을 잡아서 풀어도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세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의 직선을 잡아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이 나머지 하나의 직선도 지나가는 점이 된다. 직선 위의 점이 된다. 이 사실을 숙지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오케이. 매우 특이한 상태입니다.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는 경우는요. 그래서 요걸 늘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세 직선이 평면상에서요 삼각형을 이룰 조건이에요. 삼각형을 이룰 조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삼각형을 이루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보통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을 이루는 게 보통이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고. 보통은 기울기,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몽창 다 다르잖아. 세 직선의, 기억해도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몽창 다르고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기울기가 몽창 다 다르고 한 점에서만 만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삼각형은 이루어져요. 그렇죠? 뭐라고? 자, 삼각형을 이룰 조건은요, 세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걸 따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기울기가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걸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죠? 왜요? 수학에서 못마지 않을 걸 따지는 거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용은 알아도 돼.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구하자고. 항상 직접 구하기가 힘드니까. 왜요? 기울기가 다른 거 찾는 것도 힘들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조건 찾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찾아서 이걸 찾은 다음에 전체에서 이루지 않을 조건을 제외시켜주면요 삼각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 이걸 공부하는 게 더 편할 거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루지 않는 경우는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다, 않는 경우, 이걸 공부합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아, 세 개의 직선이요, 모두 평행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죠, 그쵸? 또, 세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만 평행해도요, 무조건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거나, 세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만 기울기가 같아도, 기울기가 같은 게 두 개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맨 마지막, 원래 기울기가 다르면은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세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나요. 이래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돼? 세 직선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직선의 기울기가 같거나, 또는 길과 몽창 다를 때는요, 아까 배웠던 대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가 세 직선이 평면상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요, 이러한 조건들 찾아주면 되겠고,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만약에 삼각형을 이룰 조건을 찾아라 거꾸로 물으면 어떻게? 거꾸로 물으면 이런 조건들을 찾아서 전체에서 이런 것들 이루지 않을 때를 제외시켜주면은요, 삼각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해 갔나? 그래요.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왜냐면, 삼각형을 이룰 조건이 뭐야?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르거나, 아, 다른 걸 찾긴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직선이 길이가 모두, 뭐야?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못마지 달라야 돼, 안아야 돼, 이런 걸 찾기 힘든 거니까, 그러면 아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들이 뭐다? 이걸 공부해두는 게 낫겠지. 어떻게? 세 직선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치한.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기울기가 몽창 달라요. 그럴 때는요, 삼각형을 이루는데, 단, 아까 배웠던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요,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요 경우를 제외해놓고서는요,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은 항상 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